안녕하세요. 오늘 여기서 약 7km 떨어져 있는 제2 양봉장에 있는 모든 벌통을 내검을 했습니다. 우선 여기 9번부터 내검을 했거든요. 오늘이 2023년 6월 12일이고요. 이게 6월 6일 날 여왕을 발견해서 교미를 마치고 산란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날 발견을 했거든요. 공군도 매우 안정적이고 현재 2매 자동사양 자동급수 화분떡 큰거 있고요. 6일 날 내검했고 오늘 12일이니까 6일 만에 내검을 하는데 오늘 여왕은 발견했습니다. 오늘 여왕을 발견했는데요. 6일 날 이게 산란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내가 이거 일지를 안 보고 그냥 가서 이거 내 기록한 거거든요. 산란 중인지 확실하지 않다 했지만 애벌레가 많았어요. 그리고 소방의 머리를 이렇게 깊이 집어넣고 바둥바둥거리면은 알에다가 먹이 젖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산란 중이에요, 이게. 현재 2매고 화분도 큰거 있고 자동사양, 자동적 흡수 중이고 점일 충분하고요. 자, 우선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아, 여기다가는 4번이라고 004번이라고 번호를 붙였습니다. 제가 이제 엑셀로 이거 정리를 하는데요. 여기 쭉 가다 보니까 4번이 비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4번이라고 일단 번호를 붙였습니다. 이게 며칠 전에 그 집에 있는 제1 양봉장에서 006번이 너무나 저를 압축을 시켜놨더니 나도 모르게 3일 만에 분봉에 나가버리고 자연왕대를 약 10개 정도 달아놨던 건데 그 중에서 자연왕대 포함 봉충소비 두 장을 빼서 강제 분봉을 시켰던 공군이고요. 오늘 열어봤더니 일단 왕대는 안 터졌고요. 이건 조금 이따 봅니다. 자, 요즘 훈연을 않고 그냥 내검을 했는데요. 아이고, 어제 벌에 하도 많이 쏘여가지고 오늘 아주 훈연기 연기를 피웠습니다. 사연이 많은 벌통이고요. 어쨌든 6일날 여왕이 나와서 산란을 하고 있었고 오늘 보니까 아직 봉개는 안 쉬웠지만 1일령, 2일령, 3일령, 4일령, 약 5일령 정도 된 애벌레가 많아요. 보세요. 떼어내는 거면 여기에 밀랍이 많이 붙어 있으니까 벌들이 자꾸 끼어서 죽더라고요. 지금 보는 겁니다. 점일도 충분하고 산란도 있고 자, 점일도 충분하고 벌 상태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양호합니다, 지금. 여기 맨 끝장이거든요. 끝장이나마나 뭐 소비가 두 장이니까요. 자, 지금 보면은 점일 상태, 봉군 상태, 착봉 상태. 착봉은 뭐 좋건 나쁘든 벌두 장이니까 소비가 달리 어떻게 해볼 것도 없죠. 지금 여기다 알입니다. 여기 보면은 좁쌀같이 생긴 게다 알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검할 때이 알이 잘안 보이는 수가 있어요. 저는 특히 이제 머리가 허옇다 보니까 이런 건다 보여요. 보이는데 내검할 때이 알은 이게 잘안 보인다고요. 알이 안 보이더라도 지금 요거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요 꽁무니가 시커먼 부분만 남아가지고 바둥바둥거리는 것은 요 소방 아주 그냥 머리 끝까지 집어넣고 알한테 이 먹이 젖을 주는 거라고요. 로얄 젤리를. 그러니까 무조건 그건 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알이라고요. 알 전부 알이잖아요. 알이 아주 빼곡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양기가 왼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측에 지금 알을 나누었고 왼쪽에 이제 좌측 소비는 이 소비 보세요. 이 소비는 지금 여왕을 찾았다는 겁니다. 아이고 여왕이 이게 변성왕대로 나온 여왕이라고요. 아주 튼실합니다 여왕이. 여왕이 튼실하고 지금 내가 기록한 게 여기가 애벌레가 아니고 알이에요. 전부 알. 알이 아주 많습니다. 알이 굉장히 많고요.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알에 젖을 주는 동작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저같이 알이 잘안 보이시더라도 안 보이시는 분들도 이런 벌이 있다면 무조건 알한테 로얄젤이 젖을 주는 그 동작이 이게 다 알이잖아요. 알이 빼곡하잖아요. 어쨌든 양호합니다. 봉군이 상당히 양호하고 벌 착봉 상태도 좋고요. 건강합니다. 굉장히. 스마트폰으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기록했다 나중에 PC로 이렇게 옮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5번 또 보는 겁니다. 005번.
이건 아주 강군이에요, 이게. 이게 얼마 전에 여기서 소비, 봉충 소비 하나 빼서 강제 분봉을 시켰던 그 아주 그냥 산란 봉군이고요. 굉장히 세력이 좋습니다. 자, 일단 털어냈고, 아이고, 훈련을 안 하니까 볼이 안쏠 때는 안 쏘는데, 아이고, 어제는 얼마나 많이 쏘였는지 오늘 이게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를 하여튼 조금 다듬었어요. 내가 웬만하면 안 다듬는데, 소비 사이가 뜨니까 이 옆에 자꾸 집이 생겨가지고 소비가 바짝 붙질 않아요. 점일은 많이 되는데 관리가 좀안 좋다고요. 아이고, 이거 보세요. 산란 상태 아주 그냥 기가 기똥차입니다. 기똥. 근데 착봉 상태가 조금 안 좋아요. 이게 애역벌들이 일을 하러 나가서 그런지 지금 조금 전에 본 벌통은 착봉 상태가 좋았는데 이거는 뭐이 정도면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오늘 날씨가 주간에는 이게 지금 기상청 발표로 한 27도.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한 30도 정도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날씨가 더워서 그러는 건지 어쨌든 벌의 착봉 상태는 그렇게 썩 좋지 않다. 자, 이게 가운데 소비입니다. 여름에는 벌들이 이렇게 밀집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도 아주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여기 이제 벌이 터져 나온데 산란을 한 것도 있지만 일벌들이 꿀을 저장한 곳도 있고 화분을 저장한 곳도 있고 봉판, 봉충, 뭐벌 상태, 봉군, 단지 착봉만 약간 적은 듯한데 글쎄요, 이거 뭐 착봉 적은 것은 내가 보는 눈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착봉 외에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자, 이게 어제 엊그제 저 집에 있는 제1 양봉장에 006번 3일 만에 그냥 자연 분목에서 나가서 여기 좀 분봉시켜 놨잖아요. 그래서 혹시 왕대가 달렸나 조금 일찍 내감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소비를 조금 다듬었습니다. 이게 안 다듬으니까 소비를 바짝 붙일 수가 없어요. 지금 다듬는 겁니다. 하여튼 최대한 다듬고 칼을 가지고 칼이 어디 안에 있는데 안 꺼냈어요. 이걸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소비네요. 세 번째 소비고. 아이고, 점일이 많아서 소비가 얼마나 무거운지. 제가 이제 한 3년 전에 심장 수술을 받아가지고요. 이게 무거워요. 힘을 못 쓴다고요. 여기에 이게 지금 애벌레가 하나 있는데 여기 나온 게 아니고 여긴 저 어딘 가서 끄집어낸 거예요, 이게. 끄집어낸 게 여기 붙어 있더라고. 내가 이렇게 털어봤거든요. 이 방에서 나온 게 아니고 어딘가에서 일벌들이 끄집어냈는데 못 털어진 거예요. 이게 뭔가가 이게 이제 부조병 기운이 약간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부조병 기운이 완전히 다 사라졌어요. 여왕 보세요. 아, 이게 변성왕대라고요. 변성왕대에서 태어난 여왕. 기가 막힙니다. 봉판 보세요. 이거 뭐, 제가 동영상 올릴 때마다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봉판 상태가 안 좋다고 그러는데요. 아주 지금 기가 막히게 좋은 겁니다. 아, 요걸 내가 이제, 이게 털어봤어요. 털어봤더니 이 근처에 이제 빼낸 죽은 애벌레가 거기에 걸려 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이상 없고요. 점일 상태 좋고, 착봉 상태만 조금 안 좋은데, 뭐, 이 정도면은 나쁘다고까지 볼 수는 없어요. 자, 또 이제 기록을 하고요. 자, 12번을 또 보는 겁니다. 지금 오늘 한꺼번에 4통을 다 보는 거니까 좀막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이거는 천여왕을 오늘 망실한 것 같아요. 이게 한 11시, 12시쯤 됐으니까 교미를 하러 나갔을까요? 여왕이 안 보여요. 내가 엊그제 여왕이 나왔을 것으로 내가 예상을 했거든요. 이게 12번이라고요. 12번이고, 이게 6월 6일 날 아직 왕대가 터지지 않아서 이게 이상하다고 그랬어요. 8일 날도 왕대가 안 터졌고, 9일 날은 내감을 안 했고, 이게 이제 뭐 벌들이 활동하라는 걸 봐서 왕대가 터진 것으로 보였어요. 근데 오늘 12일 날 보니까 그 왕대도 없어요. 왕대가 그러니까 완전히 초토화가 됐어요. 어쨌든 왕대는 터졌어요. 그런데 여왕이 없네. 몇 번을 내가 반복해서 내감을 했는데 여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2시쯤 됐거든요. 교미비행을 나갔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없어요. 이게 지금 보는 겁니다. 혹시 여왕이 산란을 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여왕이 산란을 했는가 보는데, 일단 여왕이 안 보여, 여왕이. 교미를 나갔으면 앞에가 호딱지 불난 것 같이 북적거려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미 비행을 나간 것도 아니라고요. 여기 지금 정밀하게 봐도 이게 산란이 없잖아요. 일단 여왕이 없어요. 내가 두 번, 세 번, 네 번, 뭐, 여러 번 봤어요. 여왕을 찾으려고. 아, 지금 여왕 혹시라도 이렇게 모니터에 PC에서 이렇게 볼때 여왕이 보이는 수도 있는, 본군 자체는 아주 안정적이에요. 지금, 아니, 뭐, 망도 안 쓰고 맨손에 훈련은 했지만, 어제 그렇게 많이 또 이거 볼이 아주 순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걸로 봐서는 여왕이 어디 있다든지 어쨌든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는 없는데 여왕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몇 번을 찾아도 안 보이니까 없는 거예요. 이건 안 보여요. 지금 여왕이, 그리고 이제 저 여기에다 화분을 지금 채우는 중이고 점일하는 중이지. 여기에는 그래서 내일 천여왕을 한번 유입을 시켜볼 생각인데요. 만일에 천여왕을 유입을 한다면은 이 소비를 둘다 빼버리고, 지금 너무 무거워요. 무거워서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여왕이 들어가도 알을 낳을 자리가 없다고요. 지금 혹시 옆에 붙었나 보는 거예요. 벌통에 또 여왕이 붙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벌 세력도 좋고 아주 좋아요. 이제 원래 여기에 봉충들이 다 터져 나온 거죠, 이제. 여왕이 없어요. 산란도 없고. 그리고 여기에, 아, 이쪽에, 그러니까 요 부분에 왕대가 하나가 있었거든요. 안 터진 왕대가. 왕대가 있던 자리도 없어졌어요. 다 그냥 초토화가 됐어요. 왕대 있던 자리가. 이 왕대가 달렸던 자리는 없어졌으니까, 어쨌든 왕대는 터졌는데, 여왕이 없어요. 참 이상합니다. 왕대가, 이렇게 이제 여왕이 나왔다가 사라진 경우도 벌써 올해 몇번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왕대는 터졌는데 여왕을 못 찾는 경우가 이게 왕왕 있어요. 어쩌다 한 번도 아니고 자주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제가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예상대로라면 지금 산란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이 내검을 안고 이제 여기 아침에는 이제 이 보온덮개도 벗겨주고 자동사양기 밸브도 열어주고 저녁에는 잠그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여기 이제 왕대, 변성 왕대를 만들고 있는데요. 변성 왕대를 만들 수 있는 지금 알이 없다고요. 만일에 변성 왕대가 이게 진짜 왕대라면은 여왕이 알을 낳다가 사라진 거고요. 어쨌든 여왕을 나는 못 봤으니까. 그런데 변성 왕대는 있어요. 내가 변성 왕대를 유심히 봤어요. 어떻게 변성 왕대를 만들까? 여기는 변성 왕대를 만들 수 있는 알이 없거든요. 알이 있다면은 여왕이 지금 저 내가 왕대를 못 찾았다고 그랬잖아요. 왕대 큰게 달려 있었는데 그 왕대가 달렸던 자리도 다 사라졌어요. 여기 이 자리에 있었거든요. 여기쯤에 이쪽에 있던 저쪽 변에 있던. 그런데 여기 왕대 보세요. 왕대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내가 손으로 이렇게 털어보는 게 있는데 여기도 있잖아. 왕대가 변성 왕대가 하나는 좀 크게 여기도 있고 변성 왕대가 좀몇 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변성 왕대가 아직 뭐 일벌들이 일벌 산란을 할 정도로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왕이 교미를 해서 알을 낳다가 사라졌다고 볼수 있다고요. 이게 알이 진짜 왕대라면은. 그래서 이제 저는 어느 것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저 변성 왕대가 진짜인지도 아직 확실치 않고, 왕대가 지금 터졌는데 여왕이 안 보이니까 이것도 참 이상하잖아요. 여왕이 그래서 벌통에 붙어 있나도 봤는데 벌통에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낮 시간이니까 내가 관찰한 바로는 지금 12시 이전에 교미를 나간 적이 없어요. 벌들이. 12시에서부터 보통 1시부터 교미를, 이제 여왕이 이제 교미를 나가기 전에 페로몬을 풍기면은 일단 이제 소문 앞이 뭐 호떡지 불나듯이 하루 종일 북적거려요. 그래서 멀리에서 수펄들도 많이 날라와가지고 수펄이 막 무진장 많아진다. 한 100마리 이상 된다고요. 수펄도 있기는 있어도 수펄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거 여왕의 교미를 나갔다면은 소문 앞에 분명히 그 흔적이 보여야 돼요. 그게 안 보이면서 여기 왕대가 분명히 손가락만한 왕대가 있었는데 왕대는 안 보이고, 그리고 왕대가 터진 흔적도 없어요. 다
원래 정상적이라면 여왕이 나오면 왕대를 다 초토화시키더라고, 일벌들이. 그런데 여왕이 없잖아요. 산란도 안 보이지만 변성왕대는 지금 여러 개 만들어지고 있고, 이거 동화를 시킨 다음에 천여왕을 일단 풀어줄 겁니다. 지금 왕대를 만들려면 너무 시간도 걸리고, 여기서 봉충소비 하나 빼서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그러면 다시 변성왕대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겠지만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아예 천여왕을 지금 넣으려고 합니다. 소비 2매고요. 2장이죠. 2장. 이거 다 뺐어요. 여기에 있으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벌들이 분산돼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벌이 집중하라고. 벌 봉판도 좋고 산란 상태도 좋고 다 좋은데요. 아직 왕대가 안 터졌고요. 그리고 변성왕대가 여러 개, 이거는 내가 봉충소비를 빼서 분봉을 시킨 거고요. 그래서 이제 봉충이 있는 거고요. 변성왕대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여러 개 만들고 있어요, 변성왕대를. 이거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왕이 없으니까 변성왕대를 만드는 거고, 지금 이거 변성왕대가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고, 그리고 요거는 자연왕대가 저쪽에서 달린 걸 내가 빼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 밑에 자연왕대는 자연왕대랑 항상 밑에 달려요. 소비 밑에. 여기 있잖아요. 안 터졌어요, 아직. 그러니까 저 지금 변성왕대가 여러 개 생기더라도 이게 가장 먼저 터지겠죠. 만일에 이 왕대가 터지면은 저쪽 왕대들 일벌들이 파괴를 하는데요. 파괴를 않는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 왕대가 터져 나오면은 저 변성왕대는 내가 다시 빼서 또 분봉을 시키든지 다른 산란봉군에서 뭐 빼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대충 내검을 했고요. 지금까지 본 상태고, 요거는 내일 천여왕을 넣을 계획입니다. 천여왕 넣는 모습은 다시 촬영해서 올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